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볼 텐데요. 인물의 초점을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얼굴 인식 모드와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추적을 할 수 있는 피사체 추적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와 다이나믹 렌즈를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이 장비의 성능을 파악을 해보고 실제 인물 사진을 촬영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의 퀄리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점 모드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I 버튼 누르고 초점 모드에 가보면 AFS와 AFC, MF 초점 모드가 있고요. 그 위에 AF 영역 모드가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 자동 영역 AF 인물이라고 하는 모드와 자동 영역 AF 동물이라고 하는 모드, 와이드 영역 AF 인물, 동물 모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와이드 영역, 자동 영역 이렇게 간단하게만 있었는데 이번에 얼굴 인식, 동물 인식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AFS의 싱글 포인트 영역을 가장 많이 썼었는데요. 미러리스가 출시가 되면서 AF 성능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얼굴 인식, 눈 인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얼굴 인식 모드를 인물 촬영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AFS가 아닌 AFC 그리고 싱글 포인트가 아닌 얼굴 인식 모드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S를 AFC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AF 영역 모드를 자동 영역 AF 인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물이 약간씩 움직일 때도 AFC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 있고 얼굴이나 눈 인식이 되니까 결과물을 봤을 때 훨씬 더 눈이 또렷한 인물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인물일 때는 그냥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인물을 눈을 골라서 촬영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인물이나 눈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AF 영역을 싱글 포인트로 바꿔주든지 다른 모드를 써서 다시 초점을 잡아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인식 모드를 사용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특정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 피사체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쫓아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모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사체 추적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얼굴이 인식되면 AF1 버튼을 눌러서 초점을 잡고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물이 아니라 앞에 있는 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 아래쪽에 보면 OK 버튼이 있는데요. OK 버튼을 눌러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하얀색으로 사각형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F1 버튼이나 반셔터를 누르시면 그 해당되는 영역을 인식을 하고 그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내가 구도를 조금 바꿀 때에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FC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니까 인물을 찍을 때는 그냥 얼굴이나 눈이 인식이 된 상태에서 눈이나 얼굴을 골라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인물이 아니라 다른 피사체이다. 그러면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지금은 OK 버튼을 누르면 그 피사체 추적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AF1이나 반셔터를 누르면 그 해당 영역이 초점이 맞춰서 그 반셔터나 AF1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는 동안은 계속해서 추적을 AFC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촬영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떼고 다시 OK 버튼 눌러서 피사체를 고정을 해놓고 추적을 하고 또 인물을 다시 찍을 때는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 아래쪽에 있는 돋보기 마이너스 버튼 요걸 또 눌러서 나가줘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FM 버튼에다가 요 기능을 할당시켜 주는 겁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로 갑니다. 조작 부분에 가시면 사용자 제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중에
FN1 여러분들 화이트 밸런스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요 피사체 추정 모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고 내가 인물을 찍을 때는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반셔터나 F1 버튼을 눌러서 얼굴을 인식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고 아 내가 피사체를 좀 추적을 해서 얼굴이 아닌 다른 피사체에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FN1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OK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셔터로 딱 초점을 맞추고 구도를 바꿔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셔터나 AF1 버튼에서 손을 떼면 항상 중앙으로 복귀가 되니까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놓고 초점을 눌러서 잡고 구도를 약간씩 바꿔서 찍고 놓으면 다시 중앙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은 DSLR 카메라에 있는 AFC 초점 모드에서 3D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내가 원하는 인물의 초점을 더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으면서도 인물이 아닌 다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AFC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피사체 추적 모드를 더 잘 쓰기 위해서 FN1 버튼에다가 피사체 추적 모드를 할당을 시켜놓고 딱 카메라를 쥔 상태에서 내가 피사체 추적을 하고 싶을 때 FN 버튼을 딱 눌러서 실행을 시키고 빠져나오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눌러주는 형태로 사용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성능을 간단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서 감도별 화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쓸 때는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조리개별로 셔터 스피드별로 감도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노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얼만큼 변화가 오는지를 일일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익스포저 인덱스 테스트라고 해서 줄이면 EI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사진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결과물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화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감도별로 한 번씩 찍어놓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아 나는 감도를 이 정도 사이에서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는 빛이나 피사체 상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도를 100부터 하이 1까지 한 스탑씩 올려가면서 촬영을 할 거고요. 조리개는 5.6으로 고정을 시키고 셔터 스피드를 저속으로부터 고속까지 올려가면서 적정 노출을 유지해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촬영을 할 때는 물론 M모드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촬영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감도는 ISO 오토 기능을 꺼주고 100으로 맞춰줍니다. 노출 모드는 M모드로 바꿔주고요. 조리개는 5.6으로 맞추겠습니다. 적정 노출을 맞춰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는 15분의 1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감도는 200,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한 스탑씩 올려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먼저 Z7-2로 촬영한 사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감도 10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100이니까 당연히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200, 400, 800까지도 크게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1600, 3200, 6400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100%로 확대하지 않고 작은 사이즈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12800, 25600, 하이원, 네, 하이원으로 가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서는 화질이 하이원이나 25600 정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살짝은 보이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100%로 확대를 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하이원 상태를 100%로 확대한 거고요.
25,600, 12,800, 6,400, 3,200, 1,600, 800. 그 이하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미지는 고감도 노이즈 제거를 노말로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고감도 노이즈 제거를 끈 상태의 사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200, 약간 흔들렸죠? 400, 800, 1600, 3200, 6400. 6400부터는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12800, 25600, 하이원. 네, 하이원은 쓰기가 조금 어렵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감도 노이즈 제거 기능을 끈 상태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1600은 거의 화질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3200까지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00의 경우에는 고감도가 조금 티가 나기는 합니다만 큰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쓸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12800이나 25600도 쓸 수 있겠는데요. 12800까지는 용인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Z6II입니다.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25600, 51200, 하이원. 지금까지 보신 것은 고감도 노이즈 제거 기능을 노말로 맞춰놓고 찍은 사진이고요.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25600, 51200, 하이원입니다. Z6II에서도 고감도 노이즈 제거 기능을 끈 쪽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3200까지는 화질이 좋은 것 같고 6400이나 12800까지도 악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감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는 없지만 대략 판단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감도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켜고 찍고 끄고 찍고 해봤는데 켜고 찍은 것보다 끄고 찍었을 때 뭔가 좀 더 샤프하고 이미지가 또렷하게 잘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감도 노이즈 제거 기능을 끄는 게 더 마음에 듭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에 있어서는 물론 저감도가 좋죠. 1600이나 3200까지가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 한계치인 것 같고 6400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 12800은 악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ISO 6400 값을 기준으로 3200까지는 편하게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할 때는 6400 이상으로도 세팅을 한다라고 기준값을 고감도의 기준값을 감도 6400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이나믹 렌즈를 테스트해 볼까요? 마이너스 5스탑부터 플러스 5스탑까지 한 스탑 차이 나게끔 11장을 찍은 후에 캡처 NXD를 통해서 적정 노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플러스 몇부터 마이너스 몇까지 어느 정도 노출을 보정하면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Z7II고요. 마이너스 5스탑, 4, 3, 2, 1, 0, 1, 2, 3, 4, 5. 네, 이 사진이 마이너스 5스탑으로 촬영된 사진을 5스탑 끌어올려서 적정 노출로 만든 사진인데요. 디테일을 확대를 해서 보면 입자가 좀 거칠어지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을 살짝 감기는 했는데 너무 어둡게 찍혀가지고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확대를 해보면 네, 디테일한 부분이 화질이 마이너스 하스탑으로 촬영해서 노출을 올려준 데이터치고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세스탑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복원이 됩니다. 두스탑은 적정 노출의 사진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한스탑도 마찬가지고요. 네, 적정 노출입니다. 플러스 한스탑도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플러스 1스탑과 플러스 2스탑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콧대와 이마, 눈 밑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 제대로 색을 복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두 스탑으로 찍어서 적정으로 만든 사진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스탑부터 플러스 5스탑까지 촬영을 한 후에 적정으로 만들어 놓고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다이나믹 레인지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대략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스탑부터 플러스 1스탑까지는 화질에 큰 변화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플러스 2스탑 이상부터는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좀 무너지니까 사용하는 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3, 4, 5 모두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명을 활용을 해서 인물 사진을 촬영해보고 결과물의 퀄리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에는 Z7-2를 활용을 했고요. 니코르 Z70-200F2.8 VR-S 렌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160분의 1초를 썼고 조리개는 F8을 기준으로 5.6, 9 이 정도 조절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눈 인식 모드를 활용을 해서 초점을 잡았는데 눈의 초점이 굉장히 잘 맞았고요.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눈썹 하나하나까지 샤프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세로 촬영에 세로 그립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편안한 자세에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Z7-2의 고화소와 70200F2.8S 렌즈의 고화질이 만나서 아주 만족스러울 만한 퀄리티의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AFC의 얼굴 인식 모드 그리고 피사체 추적 모드를 활용을 해서 초점을 맞춰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렸고 간단한 감도 테스트를 했었죠. 100부터 하이 1까지 쭉 촬영을 해봤는데 고감도 노이즈 제거 기능은 끄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였고 감도는 6400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마이너스 두 스탑에서 플러스 한 스탑까지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그 위로 더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더 밝은 사진을 찍으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더 어두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정도는 어느 정도 복원을 해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명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사진을 뽑아줬기 때문에 이제 인물 촬영에 있어서는 세로 그립을 활용한 이 Z7-2 카메라를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